작년 1년 계속해서 왔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또 앉아 계셔서 정말 더 멋있으십니다. 자, 떡 입에 있는 거 나머지 다 씹으시라고 저 따라 해주실 거예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게요. 차차차 행복 습관 만들기. 시작! 차차차 행복 습관 만들기. 따라 해주실 거예요. 차차차가 뭔지.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요. 저 따라 해주세요. 활기차게. 기운차게. 보람차게. 어차피 우리가 나 건강하고 나 행복하자고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하루 생활 하시는 건데, 내가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내가 즐겁지 않고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쵸? 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행복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아이들도 잘 돌보실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한 시간은 수업이 아니고 저하고 같이 노는 시간이에요. 네, 선생님들 제가 어르신들이라고 불러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젊으세요. 네, 싸대기 맞을 것 같아서 어르신이라고 안 부르고 제가 선생님들이라고 불러드릴 거고요. 저하고 일단 몸부터 푸시고 시작하실 거예요. 자, 등 기대지 마시고요. 의자에서 등 떼세요. 우리 딱 보니까 아, 오늘 시작음악을 뭘로 쓸까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네, 시작음악은 이게 딱 시작음악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강남구 카바레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신나게! 자, 이 노래는 아실 거예요. 영혼으로 빠진다는 노래입니다. 좀 더 박수를 경쾌하게! 가볍게! 가볍게! 자, 머리부터! 이 세상! 이 노래 모르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입을 꼭 다물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자, 모르시는 노래세요? 영혼으로 오빠 기억 안 나세요? 자, 손끝. 그렇죠. 노래 아시면 크게 부르세요. 아, 잊지 못할 영혼처럼. 그렇죠. 자, 손가락. 손가락 주세요. 손가락. 이왕이면 제가 웃으면서 흔들면서 추고 있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 전부 표정이 이래. 뭐 저런 게 맞냐. 자, 손바닥. 자, 이번에는 손목으로 가실게요. 이런 손주가 저한테 걸리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손등. 손등은 허리에 좋으세요. 허리에 반대. 자, 이번에는 손목 박수 한번더 내리실게요. 오래 앉아 계셔서 아래가 묵직하시죠? 자, 주먹! 주먹 두드리실 때 맑은 소리가 나야 건강하신 거래요.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자, 이번엔 겨드랑이! 반대쪽! 자, 날개짓 한번 해볼까요? 날개짓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팔꿈치가 옆구리를 치셔야 돼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하. 자, 이왕이면 소리 한번 내볼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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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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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크게! 아, 너무 작아요. 하! 하! 자, 이번에는 배로 갑니다. 잘하셨어요. 가슴 가볼게요.